서펜타일은 주어진 조건에 맞게 길을 만드는 퍼즐 게임인데요. 보시다시피 길은 이렇게 파란색 길이 있고 이렇게 초록색 길이 있습니다. 파란색 길은 파란색 길끼리 이어지게, 또 녹색 길은 녹색 길끼리 이어지게 하는 겁니다. 문제 카드는 1번 문제부터 40번 문제까지 단계별로 준비되어 있고요. 같이 들어있는 카드 받침대에 문제 카드 모두를 이렇게 수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. 또 뒤를 이렇게 접으면 이렇게 세워놓고 볼 수 있어요. 그리고 한 번 푼 문제는 이렇게 맨 뒤에 넣으면 바로 다음 문제가 준비됩니다. 또 그만둘 때는 이 상태 그대로 접으면 다음에 시작할 때 이전에 풀던 문제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겠죠? 진행 방법은 간단합니다. 먼저 문제에 표시된 타일들을 찾으세요. 문제의 조건에 맞는 타일을 모두 찾았으면 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. 이제 여러분이 할 일은 파란색 길은 파란색 길끼리 이어지게 하고 녹색 길은 녹색 길끼리 이어지게 하는 겁니다. 그런데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어요. 다 만들어진 상태에서 이렇게 고리 모양으로 만들어지지 않으면 안 돼요. 지금 여기서는 이 녹색 길하고 이 녹색 길이 끊어져 있는데요. 생각을 다시 해보면 이런 식으로 만들면 전체가 하나의 고리 모양이 됐죠? 이런 식으로 만들어야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. 방법을 익혔으니 이젠 좀 더 어려운 문제에 도전해 볼까요? 서펜타일은 즐겁게 노는 가운데 여러분 속에 숨어있는 능력을 발견하게 해주고 또 많은 성취감을 줍니다. 또 다른 즐거운 퍼즐은 여러분이 한번 도전해보세요.